안녕하세요. 저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잠옷을 입고 왔는데요. 운동을 못한 날, 후회되는 날에도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자기 전 힐링 스트레칭을 해보려고 해요. 내 몸에 하루 동안 쌓여 있었던 노폐물, 피로함이 다 사라지고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숙면을 하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자리에 편하게 앉은 상태로 시작할게요. 손가락을 눈앞에 두고 시선 고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따라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옮겨볼게요. 내 고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눈동자만 최대한 오른쪽 끝을 봐주세요. 내가 볼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시선을 옮겨주세요. 이번엔 왼손가락 들고 왼손으로 시선 따라갈게요. 내 눈을 잡고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서 눈의 피로도 같이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다음은 하늘 끝쪽을 바라볼게요. 고개는 따로 올라가지 않도록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내눈 최대한 위쪽을 바라봐 주세요. 내 눈의 피로가 풀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래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내 코끝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아래에 시선 고정. 자, 이제 시선은 편안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주세요.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해볼게요. 코로 깊게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후 내뱉어주세요. 숨 들이마실 때 배로 손가락을 밀어내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세요. 후. 이번엔 목을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오른쪽 먼저 천천히 목으로 원을 크게 그려주세요. 하나. 목과 어깨가 쭉 시원하게 풀어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둘. 셋. 이번엔 왼쪽으로 빠르게 돌리기보다 목과 어깨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둘. 셋. 이번엔 딱딱하게 뭉쳐있던 어깨를 풀어볼 건데요. 어깨를 만졌을 때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내세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내리고 이번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잡은 후에 손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줄게요. 이 동작은 평상시에도 수시로 해주면 목과 어깨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반대쪽으로 10초간 마사지 해볼게요. 하루 종일 뭉쳐있던 목과 어깨가 풀어지고 있어요. 이번엔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려줄 거예요. 오른팔로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왼팔을 오른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내 팔을 누가 반대쪽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옆구리 스트레칭. 이때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반대쪽 옆구리도 늘려볼까요? 왼팔로 바닥 지지하고 오른팔 쭉 뻗기. 네, 엉덩이가 최대한 바닥에 붙어 있어야 옆구리에 더 시원한 자극이 와요. 편안하게 호흡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돌아오고 이번엔 나비 자세를 해볼 건데요. 양 발이 맞닿은 상태에서 허리 펴고 무릎이 바닥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파닥파닥. 허리가 뒤로 굽어지지 않도록 곧게 펴주셔야 골반과 다리 안쪽에도 정확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이번엔 허벅지 뒤, 엉덩이 쪽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곧게 펴주세요. 그 다음 허벅지 안쪽에 베개를 한두 개 정도 두고 허리 편 상태에서 베개를 감싸 안는 느낌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주세요. 아랫배가 베개를 누르는 느낌이 들도록.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내려갈게요. 천천히 올라오고 이번엔 누워서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줄 건데요. 침대에 엎드려서 팔은 양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네, 왼쪽 어깨가 접히도록 상체를 오른쪽으로 들어주세요.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오른쪽 다리는 왼쪽 허벅지 뒤를 짚어주세요.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어깨를 풀어주는 동시에 이 겨드랑이까지 쭉 풀어줘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동작이에요. 호흡도 자연스럽게 유지해줄게요. 이번엔 오른쪽 어깨랑 겨드랑이를 풀어볼까요? 상체를 왼쪽으로 들어주고 오른쪽 다리는 왼쪽 허벅지 뒤에 두어서 중심을 잡아볼게요. 어깨와 겨드랑이의 피로가 시원하게 풀리고 있어요. 호흡 자연스럽게 유지해줄게요. 돌아옵니다. 이번엔 하늘을 보고 바른 자세로 누워주세요. 그 다음 왼쪽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가 쭉 뻗었다가를 반복해주세요. 골반, 허벅지 뒤쪽, 엉덩이, 이 부위에 쌓여있는 피로들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오른쪽 다리도 진행해 볼게요. 무릎을 최대한 가슴에 가까워지도록 끌어안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풀었다가 호흡 참지 않고 계속 유지해 주세요. 발을 내리고 이번엔 양 무릎을 가슴 앞으로 올려서 양 팔로 감싸주세요. 양쪽으로 흔들흔들 어깨부터 등 엉덩이까지 쭉 이완시켜 볼게요. 너무 심하게 흔들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살랑살랑 흔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하늘로 쭉 뻗어서 종아리를 잡아주세요. 무릎이 최대한 펴질 수 있도록 진행할게요. 발끝은 몸쪽으로 당긴 상태로 20초 동안 쭉 늘려볼게요.
허벅지 뒤부터 종아리까지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 밑에 얇은 쿠션을 두면 좀 더 수월하게 동작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대로 무릎을 접어서 발끝을 양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벌려볼게요. 그 다음 천천히 흔들흔들 허벅지 안쪽 엉덩이를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에요. 다리의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 들지 않나요? 오늘 잠옷 스트레칭 하고 나면 여러분 꿀잠 잘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팔은 머리 위로, 다리는 아래로 뻗어서 쭉 기지개를 한번 펴볼게요. 손끝, 어깨, 등, 배, 다리, 발. 신체가 쭉 시원하게 이완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발끝은 몸 안쪽으로 당겨줘서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풀어줄게요. 자, 이제 팔을 엉덩이 옆으로 편안하게 두고 손바닥은 천장. 마지막으로 호흡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내 몸이 전체적으로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찾아 누워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쉴게요. 내뱉는 숨으로 오늘 하루 쌓였던 피로가 다 녹아 사라지고 있어요. 이대로 잠에 드셔도 좋고 좀 더 긴 스트레칭 원하시는 분들은 레전드 스트레칭 추천드려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